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매사 조심하시고 평온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자손과 인연이 없는 관상입니다. 어떻게 생긴 게 자손하고 인연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상이 몇 프로 정확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이렇게 오르죠? 여기가 정상입니다. 여기가 5분 응선이고 7분 응선이고 9분 응선이고 3분 응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상가가 있습니다. 관상가 산을 오르죠? 이게 3분 응선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관상가가 여기서 바라보는 눈은 이 정도입니다. 그 높이에 따라서 시야가 확보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정도에 있는 관상가가 관상을 평하게 되면 보이는 눈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관상가가 오르죠. 여기 5분 응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5분 응선을 바라보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3분 응선도 마찬가지고요. 7분 응선에 올라가면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겠죠? 이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9분 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시야가 굉장히 넓죠? 많은 것을 봅니다. 관상가의 자질에 따라 몇 프로 맞추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상은 학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이 관상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가의 실력에 따라서 몇 프로 맞추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분 응선에 올라간 사람은 뭐 20%라든지 5번 응선에 올라간 사람은 뭐 40%라든지 7번 응선에 올라간 사람은 한 70%라든지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거의 다 보겠죠? 그래서 관상이 몇 프로 맞는가는 관상가의 자질, 즉 실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손과 인연이 없는 관상. 어떻게 생긴 게 자손과 인연이 없냐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썹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입이 굉장히 작지요. 코가 크고 입이 작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자손과의 인연이 희박한 그런 관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악이라고 배웠죠? 오악은 다섯 개 산입니다. 이마, 양광골, 턱, 코입니다. 코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코는 중악 토산입니다. 토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토입니다. 이마가 화, 턱이 수, 코가 토죠.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행에 목화 토 금수가 있죠. 이 토가 중앙에 있죠. 이 중앙에 있는 토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목은 계절로 봄입니다. 그리고 화는 여름이고요.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입니다. 봄에 새싹이 돋죠. 그러면 새싹이 무작정 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새싹이 돋은 다음에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죠. 나무가 쭉쭉 뻗어 올라가죠. 이것도 나무가 올라가면 또 한계가 있죠. 이다 토가 어느 정도 자라는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상 못 자라게끔, 새싹이 그 이상 못 돋아나게끔 이 토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도 그렇고 겨울의 추위도 이 토가 어느 정도까지 추위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절, 모든 사물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용의 미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는 흙입니다. 그리고 입은 물이고요. 물입니다. 코가 크다는 것은 흙이 많은 것이죠. 흙이 많다. 입이 코에 비해서 작다는 것은 물이 적다. 적은 것입니다. 이 흙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입이 작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목을 생육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손과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토의 역할은 초목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 초목은 나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작게 되면 숙이, 물의 기운이죠. 물의 기운이 적기 때문에 이 코인 토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생상극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나와 너는 상극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상생상극에 역시 목화토 금수로 상생상극을 나눕니다. 옆에 있는 게 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상극이에요. 그러면 코인 토가 물인 수하고 상극입니다. 왜 상극이냐 그러면 흙이 있으면 물이 흙을 쓸어버리죠. 그래서 흙이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홍수가 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수는 흙의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이 토에 물이 공급된다 그러면 상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생상극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무조건 상극이 되고 무조건 상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이치로 물이 부족하게 되면 토를 상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과 인연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가지고 실제
인물에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관상학은 임상실험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 2016년도 27살에 분노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분노장애. 이 사람은 입을 한번 보십시오. 코에 비해서 입이 작죠? 작은 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 보면 요 부위가 솟아있습니다. 이 부위가 솟게 되면 욱하는 성격, 다혈질적인 성격,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입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됩니다. 입은 그래서 좀 커야 됩니다. 입은 바다라고 했죠? 바다가 크고 넓어야지 거기에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은 좀 큰 입이 좋은 입이고 입술이 좀 두터운 게 좋은 입입니다. 그리고 입끝은 올라간 게 앙얼고처럼 이렇게 올라간 게 좋은 입입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좀 많이 나온 편이죠. 이 사람도 입도 코에 비해서 작습니다. 이렇게 코에 비해서 입이 작게 되면 자성과 인연이 희박한 것입니다. 오늘은 자성과 인연이 없는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는 분이 이렇게 입이 작다 그러면 이분들 역시 수양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웃게 되면 입이 좀 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얼굴에는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육을 쓰면 쓸수록 근육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역시 웃게 되면 입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입꼬리도 올라가게 돼요. 오늘은 코가 입에 비해서 큰 관상, 코가 크고 입이 작은 그런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